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5관왕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제주 해녀는 급격히 숫자가 줄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전승과 보존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올해 노지감귤은 맛이 좋고 생산량은 예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요일별 배출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첫날부터 혼선을 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제주의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연유산과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 자연과학 분야와 함께 인문학적 가치도 인정받으면서 유네스코 5관왕에 올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ulture of Jeju, Haenyeo, woman divers is adopted.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자 회의장에서 축하 인사와 함께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난 2009년 해녀문화 보전과 전승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등재를 추진한 지 7년 만에 쾌거입니다. 제주를 넘어 온 인류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이 되었기에 그동안 정말 고난을 이겨온 해녀분들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 문화가 특유의 공동체 문화 등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해녀들의 물질이 자연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류의 문화적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은 것인데요. 동시에 제주 해녀 문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해주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400여 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번째입니다. 옛날에는 해녀를 좀 첫나게 봤는데요. 이제는 지금은 해녀들이 나는 당당하게 어디 가도 해녀다. 이미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화산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이어 해녀문화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5관왕의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환영하는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 해녀의 도전과 개척 정신은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해녀를 중심으로 제주 정체성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도 제주 해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는 해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32의 젊은 해녀 강경옥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섬으로 들어옵니다. 물질 4년 차, 어릴 적 물질을 마친 엄마 옆에서 성게를 까던 소녀는 상군 해녀인 엄마에게서 물질을 배워 해녀가 됐습니다. 두려운 바다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엄마한테 배우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기술 같은 스킬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아니야. 하지만 엄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가족 간의 해녀가 전승되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문 일이 됐습니다. 해마다 10여 명이 물질을 하다 사망할 정도로 매우 힘든 직업이지만 지난해 해녀 1인당 평균 소득은 553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어촌계나 해녀회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정식 해녀가 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어촌계에서 해녀를 가르치겠다 해서 그런 소규모의 그러니까 부턱 해녀 학교를 희망하는 어촌계별로 지원을 해주면 그 어촌계는 계속
다음 해녀가 나올 것이고요. 1965년 2만 3천여 명에 이르던 제주 해녀는 현재 4천여 명으로 반세기 만에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해 2, 30년 뒤면 명맥이 끊길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해녀들의 소득을 높이면서 안전한 조업 여건을 갖추고 새로운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제주 해녀 문화 전승과 보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현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 네. 해녀 수가 줄어서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네, 젊은 해녀들을 만나보면 소득만 보장되면 해녀는 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녀는 작업 수준별로 소득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물질을 가장 잘한다는 상군 해녀는 연평균 1인당 1,400만 원 정도 번다면 하군은 400만 원대에 그칩니다. 자원 남획에 바다 오염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수산 종묘를 꾸준히 방류하는 것은 물론 고령 해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연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해녀가 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해녀가 되려면 일단 어촌계 해녀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단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가입비를 낸 뒤 다시 1,200만 원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요. 또 어촌계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해녀들의 작업 특성 때문인데요. 생사를 걸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 함께 작업을 하는 해녀 간에는 강한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하겠죠.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직업인으로서 해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녀가 되고 싶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진로교육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이 아니라 해녀들의 유대와 공동체 정신 등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맞는 교육자료를 통해서 해녀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녀와 해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직업으로서의 해녀다 또는 연구자를 탄생하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이 해녀에 대한 연구나 조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는 해녀를 대상으로 생애사 조사가 전부입니다. 해녀를 대상으로 한 생리학적 조사나 해양 지식 조사들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해녀들의 연령이나 체격 조건에 따른 잠수 깊이나 시간 등을 따져보는 것은 어장 복원 장소나 방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해녀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의 해양 지식에 대한 조사들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바라던 대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후속 사업들이 추진됩니까? 네, 일단 문화재청에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도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해녀문화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해녀문화 보전과 전승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될 예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해녀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제주를 상징하는 농작물인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올해 감귤은 맛이 좋은 데다 생산량은 예년보다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산간의 높은 이랑에 타이백 피복을 한 감귤원에서 노지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노지감귤의 당도를 측정해보니 13브릭스까지 나옵니다. 9월 이후 잦은 비날씨로 산 함량이 크게 낮아 감귤의 맛을 좌우하는 당산비가 11.8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도는 이제 저희 농장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12브릭스대인데 산이 한 0.8, 0.7 그 정도 되다 보면은 당산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입맛에는 아주 좋은 귤입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은 5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만 톤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노지감귤의 평균 경락가는 10kg 한 상자에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2,000원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산도가 낮다 보니
수확 후 저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 함량이 낮다는 것은 저장성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썩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따서 3일 내지 5일 그늘에서 말려서 그 후에 선과를 해서 썩은 것을 가려내서 출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5월에 발표하는 1차 관측조사가 실제 생산량보다 많아 상인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5월에는 감귤꽃 개화량만 발표하고 생산 예상량은 공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인 2를 웃도는 1.23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늘어난 4조 8,7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한 뒤 2020년에 토지 보상과 함께 착공해 2025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요일별 배출제가 오늘부터 제주시 전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전 홍보가 부족한 데다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린하우스 옆에 스티로폼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로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통 안에도 종이 박스와 비닐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되지만 클린하우스에는 아직도 많은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를 설명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바뀐 쓰레기 배출 제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말 죽여야 밤을 이리 부리죠. 버리죠. 오기가 힘들 죽겠나. 그게 좀 불편하겠다.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맞게 배출하는 제도. 내년 1월부터는 서귀포시에서도 시범 운영이 시작돼 7월부터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시청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조까지 전부 같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령과 시간제 배출 요령을 각각 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3천여 개의 클린하우스를 감시하기에는 단속 요원과 CCTV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14만 명을 웃도는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8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어제 확인된 환자 34명 외에 전날 결석하거나 일찍 귀가한 학생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식중독 의심 증상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정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정 청장은 오늘 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 총영사관이나 공안부와 협조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제주시 외도 파출소 신설과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전복된 갈치잡이 어선의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고 엿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선은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오늘 난 12시를 기해 수색 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경비함정 3척과 중국과 대만의 관공선, 민간 어선 등 선박 20척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교통통제가 이뤄집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모레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려 일부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제주시청에서 광양 로터리와 8호 광장을 왕복하는 1.8km 구간의 한 개 차로에서 시가 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방송사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JIBS 지부는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82%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BS 노조도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7년도 적십자 회빈 모금 선포식이 오늘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적십자사는 내년 1월 말까지 11억 원을 목표로 세대주는 만 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모금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은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기금과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됩니다. 불법으로 산지를 개발한 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지난 2014년 제주시 애월읍 신업리 임야 3,800여 제곱미터를 분할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개발한 55살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애월읍 유수암리에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임야 1,5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61살 오모 씨에게도 징역 8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는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612명에 대해 처분 의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732필지에 73헥타르입니다.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값이 크게 뛰면서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제주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6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신선 채소가 33% 뛰었고 음식, 숙박료 4%, 수도와 전기 등 연료비도 1.5% 올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리장 등 마을 임원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마을 향약과 공직선거법을 만들어 보급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